자, 이 질문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네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평에 나오거나 수능에 나올 것 같습니다. 6평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수능에 나오면 좋으니까. 첫 번째는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 국어를 어렵게 내겠다고 했죠. 구체적으로는 인문을 어렵게 내겠다고 했습니다. 과학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 수능 국어를 어렵게 내면서도 이제 이 과학과 다른 영역을 이제 비중을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문이 지금 작년 수능에서 쉬웠던 것이었으니까 사회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문 예술 분야를 어렵게 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문 예술 분야를 역사 쪽으로 내면 작년처럼 쉽거든요. 그러면 소재를 철학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인문학에서도 철학 소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걸 사실 익히면 어느 수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GPT가 난리잖아요. 근데 GPT가 곧 중국어 방입니다. 그래서 트렌디한 소재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동일론을 말할 건데, 동일론을 대표하는 두 명의 학자가 있어요. 김재권 교수와 이제 데이비슨인데, 김재권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제자들이 많습니다. 연구한 사람이 많으면 출제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이 동일론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가 많다, 우리나라에도. 왜냐면 이 철학계의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한국계입니다. 누구냐? 김재원 교수가. 햄펠의 제자예요. 그래서 아까 햄펠 얘기했었잖아요. 햄펠이 김재원 교수한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생으로 모셔가요. 서울대생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됩니다. 철학계에서. 그래서 한국 현대사상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한국에서 배출한 는 없다는 거죠. 한국적인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인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계 미군이죠. 근데 모국어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는 EBS에 관련된 지문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반 논쟁 지문도 있고, 데이비슨 지문도 있고, 아까 이제 동일론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김재곤 교수와 데이비슨이라고 했잖아요. 데이비슨 지문이 따로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인공감정 지문도 있습니다. 작년 리트에도 나왔던 건데. 그래서 세 지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더라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원이 한 말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지문이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